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소셜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김성종입니다. 네, 오늘 축하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분 이제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이제 성함은 조규태 대표님이시고요. 여행 쪽에서 특히 이제 해외 쪽에서는 가본 나라가 안 가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으신 분이시고 또 이제 현대 이제 종합 상사에서 이제 또 근무를 하시면서 각종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도 굉장히 더 많이 가셨다고 이제 이렇게 건너 건너 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제가 또 이렇게 소개하는 것보다 또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조규태라고 하고요. 제가 지금은 주식회사 카멘시라고 하는 그 AMC 회사를 운영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AMC 회사라고 생소할 거예요. AMC는 뭐의 약자냐면 Association Management and Consulting Service, 즉 협회나 단체 모임 기구의 설립 또는 운영을 도와주고 컨설팅해주고 또는 그 사무국 업무를 일부 또는 전체를 위탁받아서 운영을 해주는 그런 아웃소싱 회사죠. 한국에는 이런 AMC 산업이 아직 발달이 안돼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한 5년 전서부터 제가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서비스, 이런 업종이 한국에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생소한 직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저 성종 씨가 얘기해 준 것처럼 저는 대학교, 외국어 대학교를 나왔어요. 외국어 대학교 나왔기 때문에 외국어랑 이미 그 친숙해진 그런 환경에서 바로 이제 현대 종합상사, 70년대 현대 종합상사 또는 70년대 무역상사는 한국의 뭐라고 그럴까요? 경제를 끌고 가는 산업 축이었었거든요. 축에. 그때 청운의 뜻을 품고 이제 현대 종합상사에 들어가서 약 10년간 근무를 했고, 현대 종합상사에서 나오면서 호주에 본사를 둔 BHP 그룹 이런 거죠. 아주 또 종합 자원회사에 들어가서 또 11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물론 한국 지점장도 포함을 해서 11년 동안 근무를 했고, 그게 끝나고 나서는 제가 이제 그 세계 대회, 뭐 국제 전시회 이런 이벤트를 목전에 둔 건물위생관리협회라고 하는 협회의 사무총장으로 제가 취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협회가 바로 그 세계대회 국제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총책임지고 거기 가가지고 한 5년 또 근무를 했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내그 졸업한 이후에 소셜 캐리어가 그런 이제 무역 또 해외 뭐 국제회의 국제 전시회 이런 거에 그 연관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외여행도 많이 하고, 또 나중에는 종국적으로 이런 그 협회 단체 모임 기구의 사무국을 위탁 대행해주는 또 설립을 도와주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소셜 커리어가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 약간 인터내셔널 쪽으로 맞습니다. 스케일이 굉장히 이제 범 국가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셨던 것 같아요. 그중에 재밌는 에피소드는, 사실 어떨 때는 뭐 처음부터 영어를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외국어가 필요하다 또는 배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정말 부끄럼 없이 또 망설임 없이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배운다는 그 자세가, 결국 그런 차이가 그 사람이 어느 기간이 지난 다음에 외국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접한 뭐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접한 외국어만 해도 한 9개 국어가 됩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뭐 잘하는 것도 있고 인사만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지만, 어쨌든 제가 그럼 주로 하시는 게 사회생활하면서 접한 외국어가 9개가 되는데, 네. 주로 하는 건 물론 영어죠. 영어로 제일 주로 하시고 영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영어가 저는 한국말보다 어떨 때 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 한국말은 뭐 우스갯소리지만
그 행간의 뜻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어는 보다 더 직선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의사가 그런 물론 거기서도 고차원의 무슨 뭐 숨겨진 뜻이 있겠지만 한국말보다는 네. 좀 덜해서 바로바로 커뮤니케이션하기 편해서 네. 어떨 때는 영어가 더 편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배운 게 일본말, 중국말, 또 아랍에서 근무할 때는 아라빅, 그 다음에 이란에서 근무할 때는 그 파르시라고 해서 이런 말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 아 그리고 이제 내가 포르투갈어를 전공했으니까, 아, 대학교 때 예, 본 전공이 포르투갈어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브라질 말이거든요. 그렇죠. 또 포르투갈어가 스페니쉬랑 거의 한50% 같다고 할까요? 스페니쉬랑 같고, 그래서 스페니쉬에 대한 이해도, 그 다음에 결국은 포르투게스, 스페니쉬, 프란치, 이탈리아 이런 게 라틴어의 뿌리를 둔 그렇죠. 외국어예요. 예. 그래서 아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공부를 하면 서로가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아주 쉬운 그런 그 언어군을 갖고 있고, 유럽에서는 라틴어군에 반대하는 개념이 이제 그 게르만어, 독일어라든지 저 위쪽, 위쪽 언어들이 이제 게르만 어군에 속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한 9개국어를 접촉하게 됐더라. 그러면 처음에 사실 그때 당시 대학교 입학하셨을 때 포어라는 게 브라질어라는 게 흔치는 않았을 것 쉽지 않았어요. 같은데 어떻게 또 선택하셨고 또 그때 상황은 또 어땠는지. 제가 대학교에 왜 외국어 대학에 희소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희소 언어인 포르투갈어를 전공하게 됐느냐. 그때 또 시대 우리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때 막 이제 산업화가 시작되고 이런 과정에서 또 브라질, 남미로 이민을 많이 갔어요. 한국에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고, 그래서 브라질 쪽에도 한국 이민이 많이 갔기 때문에 브라질에서 쓰이는 언어가 포르투갈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포르투갈어를 공부해가지고 그걸 잘 구사하게 되면 그 이민사회, 또 내가 이민을 가든 아니면 이민사회하고 한국 사회의 연결 역할을 하든 그렇죠. 뭔가 역할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포르투갈어를 공부하게 됐죠. 그때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그때 뭐 대규모로 그 남미 이민단 1차, 뭐 2차, 3차 막 떠나는 그런 시기였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사실은 비중으로 봤을 때는 언어적으로 많이는 안 배우는데, 그때 당시엔 더 희소성이 더 컸을 그렇죠. 것 예. 같아요. 엄청 희소성이 있고, 근데 이저 외국어라고 하는 게 특히 실용적으로 쓰여질 때는 그 나라와 한국과의 관계에 의해서 많이 부각도 됐다가 또 쇠락도 됐다 그러거든요. 아주 좋은 예가 베트남어인데, 베트남 전쟁 때 한국에 엄청난 기업들, 군인들도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베트남 학과가 인기 학과였었어요. 왜? 베트남어를 활용한 여러 가지 기회가 많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자, 브라질도 마찬가지예요. 브라질도 브라질이 막 융성할 때, 또 이민사회가 활성화됐을 때, 그럴 때는 포과 졸업생이 막 입도선배, 졸업하기도 전에 다 취직이 되고, 그러다가 또 브라질하고 한국과의 관계가 좀 침체되면 잘 그런 기회가 또 그게 작아지고, 이렇게 등락이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뭐 그때 당시는 어떤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이민사회가 커지면서 그 필요성이 좀 있었다. 그러면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사실 젊은이들이 언어, 특히 영어든 그런 것들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비즈니스적으로 쓰려고 배우는 건데, 대부분의 환경이 문서로 그렇죠. 배우거나 아니면 그냥 듣기 위주로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좀 비즈니스적으로 많이 써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이제 청년들에게 뭐 팁이라면 팁? 좀 이렇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 외국어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특히 오랫동안 뭐 심지어 초등학교에서부터 투자를 해가지고 영어를 배우는데, 엄청 하죠. 막상 저 외국 사람하고 접하거나 어떤 그런 경우가 나면 자기가 그 십수년 동안 배운 그 영어가 잘 구사가 안 되고 막그 머리가 머릿속에 하얘질 때 그렇죠. 이게 무중증
어렵구나 이런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 강박증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렵다, 힘들다, 외국어는. 근데 그렇게 어프로치하면 꼭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어프로치하면 결코 배우기가 쉽지 않다. 당당하게 나의 목표는 한국어잖아요. 그렇죠. 한국어는 잘하면 되잖아. 네. 그럼 뭐 먹고 살고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다. 외국어는 나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고 또 외국인하고의 접촉에 좀 편하게 하고 네. 그런 걸 주는 어떤 그 세컨 랭귀지로서 그게 가벼운 마음으로 네. 그리고 서로 내가 틀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내 생을 망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쉽게 한번 접근하는 그런 내 자세가 필요하다. 제가 에피소드로 옛날에 네. 상상해서 막 정말 진지하게 이제 상담을 하고 그러다가 영어를 다 물론 영어를 하죠. 하다가 뭐가 막히거나 또 힘들거나 막 머리 쓰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면 내가 아주 그 심각한 표정을 짓고 아 내가 영어가 딸려서 도저히 상담을 진행할 수 없으니까 미안하지만 지금부터 한국어로 진행을 하자. 어떻게? 그러세요? 소민아, 너 영어 아주 듣기 쉽고 너 잘하는 거야. 나 한국어 안녕하십니까 뿐이 못해. 아 그래? 나 한국어 했으면 좋겠는데. 네, 자 이렇게 외국 사람들 만났을 때 네네. 얘기를 하면 네. 그 사람들이 내가 서로 영어 문법을 틀리고 안 틀리면 좋겠지만 네. 또 표현이 좀 부족하더라도 네.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구사하는 것보다 훨씬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전혀 꿀릴 게 없다. 아 반대 입장에서? 그렇지. 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미 가가지고 스페니시나 포르투게스로 네. 인사해주고 뭐 반갑다 할 정도만 해도 걔네들은 오이 우리가 시내 돌아다니다 그 외국 사람이 만나서 한국말로 네. 안녕하십니까 그럼 기쁘듯이 그렇죠 그런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말을 걸어온 외국인한테 그 사람이 마치 한국 사람처럼 얘기를 해줄 것이다라고 기대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어는 외국어이다. 외국어는 외국어이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너무 어렵고 또 완벽하게 구사를 하려고 생각하면 힘들어지니까 편하게 시작하면 언젠가는 네. 이제 어느 습관이거든요. 네. 습관. 자꾸만 쓰다 보면 네. 이제 자기 몸에도 익숙해지고 몸에 배고 하면 그렇게 나중에는 큰 어려움 없이 구사할 수 있는 게 되니까 하여튼 첫 번에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무 강박관념을 갖지 말아라 그런 게 제 팁입니다. 어차피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세컨 랭귀지이기 네. 때문에 그 다음에 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영어를 한국말보다 더 어쩔 때는 편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네. 내가 영어를 뭐 그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처럼 내가 잘하느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왜? 우리 한국말도 성종씨도 한국말 한국인이고 여태까지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한국말에 대해서 일상회화라든지 이런 건 어느 정도 우리가 뭐 꺼리낌이 없죠. 그렇죠. 자, 근데 성종씨 저 이게 무슨 남녀? 저거요? 한국말로 저거 무슨 남녀? 잘 모르겠네. 모른다고. 한국 사람이 네. 한국말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바닷가에 갔다. 네. 거기에서 각종 그 어류들, 고기들, 네. 또 산에 갔는데 그 산새들, 또 이런 뭐 꽃, 나무, 풀 이런 거 한국말로 사실 잘 모르잖아요. 네. 그걸 영어로 하라고 하면 어떡해. 그렇죠.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건 뭐 그런 거 알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그렇죠. 시작도 못하겠지. 그래서 영어 또는 외국어는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면 한계가 있다. 네. 그 한계를 자기가 인식하고 그 한계 범위 안에서 네. 쉽게 편하게 또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만 하면 되지.
내가 물론 그 분야에 어떤 뭐 학문적인 연구를 한다든지 논문을 발표한다든지 네. 뭐 이러면 파고 들어야 그렇죠.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주 그 쉬운 쉽게 용이하게 그렇게 어프로치하는 게 그렇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많이, 저 같은 경우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우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어를 잘하려면 얼굴이 두꺼워라. 그러니까 얼굴이 두꺼우면 자기가 일부러 나 얼굴 두꺼워 해가지고 얼굴이 두꺼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생각 속에 아 이건 외국어다. 아 인정하고. 인정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배수의 진을 치는 거지. 내가 잘못하면 너 한국말로 해라. 아, 그렇죠. 한국말로 해라. 그런 어떤 그 감각을 가지고 어프로치하면 쉽게. 그 다음에 또 많이 물어보는 게 좋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게 다 잘할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쭈뼛쭈뼛해지는 게, 서로 물어보고 또 대답하고 또 물어보면 내가 대답하고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에 뭐라 그럴까 좀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아,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거는 네. 물론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야, 그거는 막너 성인이 막 중학교만 나오면 다 아는 건데 이제 물어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외국 상황이니까 네. 물어보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지. 내가 모르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고. 그럴 때 아는 척하고 잊지 말고 물어봐라 이제. 물어보면 오히려 더그 물음으로 인해서 동기가 되는 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얘가 어렵게 설명한다. 네. 그럼 또 물어봐. 아, 그거를 다시 또. 그게 안 돼? 좀 쉽게 얘기해봐. 와. 그게 무슨 이제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니까 많이 물어보고 또 당당하게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볍게 어프로치를 하고 또 어려운 상황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러면 다 해결이 될 것이다. 제가 이제 현대 종합상사에 계셨잖아요. 사실 이제 뭐 업계에서는 상사맨이라는 말이 있을 그렇지. 정도로 그만큼 어떻게 보면 힘들고 또 어떻게 보면 그만큼 보람이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취업을 한 것도 아니고 해서 자세하게는 잘 모르거든요. 어떤 또 업무가 있고 재밌었던 일이 있으시면. 아, 상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사맨으로 일컬어지는 그 당시에 그 종합상사 또는 무역회사, 무역상사에 근무하시는 사람들의 그 에피소드도 많고 애연도 많고 말이 많죠. 근데 그때 당시는 아까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얘기를 한다면 한국 경제에 아주 커다란 리딩 역할을 했다. 얼마 전에 그 KBS 제1TV에서 한국의 70년 경제 70년사를 하면서 또 수출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때 저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한국의 뭐 땅은 좁지, 사람은 많지, 자원은 적지. 할수 있는 방법이 수출, 해외시장, 개척,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한 차원도 도약을 하는 그 계기를 마련한 데 있어서 우리가 종합상사 처음에 들어가서 내가 트레이닝 받고 또 해외 지점 소위 얘기해서 세일즈맨으로 또 종합상사맨으로 돌아다닐 때 안 되는 게 없다. 안 되는 게안 없다. 되는 게 없다. 그런 또 특히 이제 현대는 그렇죠. 현대는 그런 정신이 강해가지고 그뭐 하여튼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Needle to airplane. 즉 철강 제품은 바늘에서부터 비행기까지 팔자. 다 팔자. 그다음에 케미칼 제품은 토투 헤어. 발톱에서부터 머리 발톱에 매니큐어, 샴푸, 비누, 하여튼 가리지 말고 뭐가 있으면 팔자. 자, 그러다가 무역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수출만 하면 무역 역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수출 많이 하기 위해서는 또 수입도 잘해야 된다. 원자재도 양질의 원자재를 적정한 가격에 제시에 잘 수입하는 것도 또 노하우니까. 그렇게 수출 수입이 하다가
그다음에 또 이제 뭘로 발전되냐면 우리가 수출 수입의 물량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네. 프로젝트, 조인트 벤처, 투자. 그렇죠. 아 그런데 뭐 정말 예를 들어서 철광석을 우리가 사와서 그걸 재련해 가지고 철을 만드는 그런 단순해서 철광석에 투자를 해서 같이 그걸 개발하고 그런 데까지 확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일은 많았고 네. 또 그런 성과도 컸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가 있겠어요. 그렇죠. 또 각 나라마다 다른 문화적인 그 특성, 그렇죠. 그 나라만의 어떤 관습. 그러면 우리 처음에 모르고 갔을 때는 거기서 생기는 또 수많은 갈등도 어려움도 많이 있었는데 뭐 그런 건 이제 다 지나고 나니까 네. 하나의 에피소드죠. 특히 중동은 지금도 가기가 쉽지가 않은. 그렇죠. 가기가 쉽지 않다면 중동 문화를 속속들이 이해하거나 체득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곳이잖아요. 저도 거기서 이란에서 한 1년 네. 또 예멘 지금도 예멘 막 골치 아픈 그런 나라인데 그때 당시 예멘에서 한 4년 그렇게 있었으니까 그때 정말 수많은 얘기들이 네. 수많은 내 실패담 또 성공담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네. 너무 많죠, 너무 많아. 또 아프리카, 아프리카만 해도 또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그들만의 예, 관습과 현지 시스템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잘 뭐 아시아나 유럽, 미국 이런 좀 우리가 많이 알고 보편적으로 네. 많이 접하고, 남미도 그것도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많이 이제 알게 됐지만 특히 중동, 아프리카 이쪽은 아직도 그렇죠. 지금도 아직도 많이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지역들이죠. 맞아요. 아직 한국 쪽에서도 그쪽으로 파견하시는 분들에 대해 교육을 할 때도 조금 더 아직 그런 정보나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직 풍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풍족하지 않지. 근데 하지만 네. 70년대에 비해서는 아. 엄청난 자료나 그렇겠죠. 70년대 나갈 때는 정말 정말 맨땅에 그냥 맨땅에 생각했지. 맨땅에 생각. 그러지. 아, 그래도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다른 나라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 다 겪어보니까 사람들은 또 이런 부분은 또 똑같더라. 그런 부분들은 혹시 또 있습니까? 물론이죠. 예. 우리가 인류라고 했잖아요. 인류 그렇죠. 인류라고 하면 뭐 동물하고 틀리고 또 생물하고 다른 생물 같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느끼는 그 느낌 또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 이런 건 사실 나라마다 그 시스템 관습이나 풍습이 틀린 것이지 그런 건 다 똑같아요.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뭐 겸손해라 네. 상냥해라 뭐 명랑해라 친절해라 뭐 이런 거는 우리 인류들이 공통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가치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어느 나라 가거나 똑같이 통용되는 그런 것이다. 기본 매너. 네, 매너. 근데 매너는 내가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지만 네. 근본적으로 마음으로 아 나는 그 나라에 가면 뭐 우리나라 국민성의 뭐 은근과 끈기와 친절과 뭐 또 진지함 네. 또는 뭐 이런 것들 플러스 그 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질 이런 거 잘 이해하면. 네. 쉽게 더 접근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예절도 예절 잘 지켜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예절의 모습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예절의 모습하고 틀릴 수가 있거든. 관습이 틀리니까. 그렇죠. 인도 가봤어요? 아니요. 아직 인도의 또 바디 랭귀지 네. 또 이런 인도에서 뭘 물어봤을 때 예스 그러면 예스 할 때 한국 사람들이나 그 대다수의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바디 랭귀지도 제스처로 어떻게 머리를 끄덕거리잖아요. 네, 네. Yes,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근데 인도는 예. 아, 예. 정말. 예. 그러니까 전혀 다 완전 반대. 완전 반대지. 예. 예. 놀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럼 만약 그 사람이 말을 안 하고 그냥 제스처로만 이러면 아닌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그 현지에 맞는 그렇게 해야 된다. 아. 또
우리가 흔히 또 범할 수 있는 실수들이 예를 들어서 손의 모양 제스처 이런 그렇죠. 것도 우리는 예를 들어서 좋다 네. 오케이 그런데 저쪽에서 이게 다른 의미로 그렇죠. 사용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그 어떤 그 특이한 그 나라의 풍습이나 습관을 제외하면 네.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랑하고 또 친절하고 네. 이런 그 우리가 갖는 보편적인 가치는 어디나 마찬가지. 약속 잘 지키고 뭐 이런 그렇죠. 거. 기본적인 그런 보편적인 가치는 어느 나라나 막론하고 그렇죠. 다 지켜줘야 된다. 그렇죠. 특히 상사에서 일하시면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그게 계약으로 또 네. 바로 또 연결이 지금은 해외여행이 자유화됐고 또 많은 그 교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우선 여권 자체를 만든다는 게 아주 큰 특권이었어요. 여권 자체를 안 만들어줬고 네. 국가에서 또 외야가 부족하니까 네. 외야의 소지의 불편함 또 환자의 불편함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하고의 그 대척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방공 교육 또는 외국에서의 어떤 그 불필요한 북한 사람들하고의 조우라든가 이랬을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교육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쭉 이제 앞으로도 지금 협회 단체 일을 지금 주로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제 대표님께서 앞으로 이제 뭐 꿈이라면 꿈 또는 목표가 어떤지 좀 소개를 또.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의 AMC 산업을 네. 이미 제가 소개를 했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 조그만 소망이나 그런 게 있다 그러면 한국의 이 AMC 산업이 네. 한국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가 확신하는 변함이 없고 그런 그 실증적인 또 결과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AMC 산업이 잘 발달됐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걸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한국 AMC 센터다 네. 코리아 어소시에이션 매니지먼트 센터 뭐 이런 것도 하나 만들고 싶고 네. 또 한국 협단체 모임 기부 숫자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10만 개가 넘어요. 이미 다 제가 잡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위한 어떤 그 조직적인 시스템, 교육, 네트워크 뭐 이런 게 전혀 구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도 정착이 돼서 네. 한국의 협단체가 갖는 그 의미도 좀 상향시키고 또 그분들의 활동,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의 어떤 직업의식 이런 것도 상향시켰으면 좋겠다. 왜냐면 협단체가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무게중심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 개인, 퍼블릭, 네. 퍼블릭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정부, 지자체 이거 상당히 강하잖아요. 네. 또 이쪽에 프라이빗, 개인적인 이런 것도 세요. 우리가 개인 또는 회사 네. 이런 것도 세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뭐 OECD에 뭐 올라가 있고 또 우리 경제 규모라든지 교육 규모도 상당히 커졌는데 그럼 이 프라이빗 섹터하고 퍼블릭 섹터만 잘 된다고 우리 사회가 1등 사회가 되느냐 아니다. 이걸 연결해주는 일종의 미들 섹터가 바로 이 협회, 단체, 모임, 기구, 연대 이 사람들도 같이 발전해야 된다. 가운데에서? 그렇지. 왜냐면 내가 정부 어떤 부처인데 네. 국민 개개인들은 모두 상대로 내가 할 수 없죠. 정책을 설명하거나 또 입안을 할 수 없잖아요. 그 가운데 그 업종을 대표하는 어떤 그렇죠. 협회 단체가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통해서 하고 그래서 이 협회 단체 모임 기구도 상당히 선진화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 AMC 산업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런 이제 협단체를 상대로 하시니까. 아 이제 이해가. 이해 같은데. 네, 쉽게 이해가 돼. 아 그렇죠. 이 공공적인 섹터랑 이제 그런 개인적인 사, 섹터랑. 네, 사적인 섹터들을 연결하는 게 협회 단체인데 그것 이제 그런 단체를 좀 더 양질로 그렇지. 또 이제 교육이나 선진화시키고 선진화시키시고 하는 게. 업그레이드 하고.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죠. 그냥 단체만 있을 뿐이지. 그렇지. 네. 그 단체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소양을 증진시키고 하는 것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 간의 네트워크도 없다. 그 M이 이제 그 매니지먼트가 그게 이제 되겠네요. 아까 AMC. AMC Association Management 그러니까 협회 운영. 운영. 그 협회 관리. 관리. 그러니까 협회 운영. 협회 관리 또는 컨설팅. 그러니까 지금 성동시도 알게 모르게 협단체 관여금 협단체가 꽤 될 거예요. 우선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동문회도 있고. 그렇죠. 또 뭐 향후에 종친회 뭐 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업에 근무하게 되면 그 업에 관련되는 그렇죠. 협회 단체. 내가 알게 모르게 많은 협단체에 관여를 하는데 잘 생각해. 내가 과연 관여하는 협단체가 그분들의 최초 설립 목적에 맞게 좀 잘 운영되고 있는가? 그 중요하죠.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니다. 뭔가 좀 더 잘했으면. 그렇죠. 뭔가 이런 부분들이 다 있거든. 맞아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툴이 없다. 이거죠. 툴. 맞아요. 그냥 고민만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 AMC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툴이다. AMC는 그러니까 그런 영리 기업, 영리 회사가 비영리 협회나 단체를 주인의식을 가지고 운영을 해주는 관리 위탁 운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주인의식이 생기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난 비즈니스가 떨어진다. 그렇죠. 그렇죠.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툴이 될 수가 있다. 낙후돼 있고 또 체계화 안 돼 있는 그런 협회 단체 모임 규모가 더 발전하고 또 선진화하는데 이런 모델을 갖다 적용시키면 그리고 협회 단체 입장에서는 설립을 하거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선 사무실 얻어야지 직원 얻어야지 시스템 깔아야지 고정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럴 이유가 없다 이거지. 그냥 한 달에 서비스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데 서비스료 얼마? 네. 회의 여기 와서 회의하고 모든 걸 이제 이름을 하는 거네. 그렇지. 그렇다고 이 회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냐?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지. 돈 한 푼이라도 쓰려고 그러면 다 결제 맡아야 되고 그렇죠. 또 정책 결정이라든지 그 업계의 중요한 의사 결정은 그분들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사들이라든지 회장들이 그렇죠. 하는 거죠. 그렇죠. 결정된 걸 이렇게 시행해라 하는 것만 위탁한 거니까 이게 충분히 툴이 된다.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은 초기에 설립한 목적을만 집중을 하실 그렇지.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다른 법적인 거나 네. 그런 부대적인 그 안 해야 되니까 내가 여기에 전문가지 네. 협회 운영하는 전문가가 아니잖아. 그렇죠. 자기 전문 분야만 더 강화시키고 집중해라. 네. 그렇게 따지면 복잡하게 고민하는 그런 정신적인 비용이나 그런 법적인 실질적인 비용보다 훨씬 더 그렇죠. 그게 또 저렴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나라의 아웃소싱 회사들도 점점 커지잖아요. 네. 그리고 벌써 이제 웬만큼 일반화된 게 세무, 회계 서비스. 그렇죠. 그건 다 지금 아웃소싱이죠. 아웃소싱. 또 경비, 청소, 미화, 뭐 방역. 그렇죠. 시설 이런 거 다 아웃소싱. 옛날에는 그 회사 안에 다 있어요. 수위도 있었고, 청소 아줌마도 있었고, 부서별로. 회계과도 있었고, 근데 그런 거 필요 없다 이제. 고정비만 들어가지. 그렇죠. 이거 아웃소싱 주면 훨씬 싸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협회 단체 모임 기구 그렇게 해라 이제. 왜 내 전문 분야가 아닌 것 같고 골치 아프냐. 그렇죠. 맡겨라 전문가들. 그 전문가 전문적인 서비스를 해주는 게 바로 AMC다. 지금 그러면 한국에는 이런 지금 대표님 운영하시는 회사 AMC 회사들이 네. 한 대여섯 개 돼요. 많지는 않네요. 완전 이제 막 시작 단계니까. 또 제일 먼저 시작을. 네, 제일 먼저 시작했고. 이제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 좋은 시장이니까 잘 생각해봐요. 네네. 왜냐하면 대표님께서는 지금 현재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협회 단체면은
반드시 이벤트나 그런 또 그렇지. 행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과거에 그렇지. 또 하셨으니까 그렇지. 그걸 또 국내 규모가 아니라 비즈니스 국제 규모로 하셨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보다 훨씬 더 그런 전문성이 더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예를 들어서 어떤 협회 단체 모임 기구가 이미 조직화 다 잘 돼 있고 네. 하지만 아까 우리가 외국어 공부할 때 갖고 있는 그냥 막연한 공포심처럼 네. 이분들이 외국에 가서 자기들 업에 관한 어떤 회의, 전시회, 토론회 이런 거 가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렇죠. 시작을 어떻게 할지도 저도 모르고 언어도 문제가 되고 그렇죠. 경비도 문제가 되고 이만저만 근데 그럴 때 이제 이런 AMC 통해서 그 부분만 우리가 당신 협회의 해외 부분을 네. 아웃소싱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내가 명함을 그 협회 해외 담당 아. 뭐 해가지고 네. 정말 그 해외 상인하는 그 연합회라든지 연맹이라든지 협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지.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조명 미국 조명협회, 내가 한국 조명협회 그런 일을 맡았다 그러면 미국의 조명협회, 네. 또는 세계 조명연맹 근데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네. 그럼 내년에 어디서 하냐? 세계 총회를 한국에 언제 한번 하자. 그렇죠. 그렇게 또 같이 기획을 했지. 그래서 회장님한테 좋은 찬스가 있습니다. 네. 불러드립시다. 이러면 한국의 조명 산업의 위상도 높아지고 또 그 국제 대회로 한국을 유치함으로 해서 우리 국내 수지도 좋아지고 그렇죠. 관광도 되고 협회 입장에서도 인지도가 또 높아지고 올라가.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커넥터 역할을 이렇게 그렇죠. 해 주실 수 있는 거네요. 네. 되게 시장은 좋다. 네. 왜냐면 저도 이제 간간이 협회에서 이제 일을 그렇지. 기간 사실 그분들이 고정 직원을 쓰기는 힘들잖아요. 왜냐면 행사가 길어야 한 달 준비 기간 포함해서도 그래서 해봤는데 기존에 많이 하셨던 분들은 원래 하던 대로 되는데 막 시작하신 분들은 되게 또 불필요한 시간 그렇지. 낭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인력이 많이 불렀는데 할 게 없잖아. 막상 왔는데 도와줄 그것도 없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렇지. 저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런 부분. 많이 하다 보면 그 매뉴얼이라든지 체계가 잡히니까. 네, 맞아요. 효과적이고 또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죠. 네. 맞아요. 특히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협회 단체도 많으니까 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이 가는. 협회 이거 단체 만드는 걸 좋아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한 업종 한 협회라고 하는 그 묵시적인 룰이 있었는데 요새 네. 그것도 깨졌어요. 한 협회에서 많은 협회가 나와주죠. 한 업종에서 네. 그럼 서로 미국 사람 서로 경쟁하고 통폐합도 되고 네. 뭐 이렇게 정말 기업처럼 움직이는 네. 회원들을 위해서 자기 업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느냐 하는 것들이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아주 진지하게 거론되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협회 단체는 그냥 있나보다. 자기들끼리 그냥 그 정도로만 해외 트렌드에서는 이제 그런 단체들이 중 정부 기관만큼 이렇게 큰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중 정 그러니까 정부 기관들하고 같이 역할을 하는 거죠. 같이 이렇게 동등한 위치에서 그렇죠. 그런 트렌드를 이제 알고 계시니까 여기서 이제 한국도 언젠가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진화된다고 하면 네. 그러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지금 좀 낙후에 빠져 있는 그런 부분을 네. 누군가는 시작해야 되고 강화해야 되는 것이다. 나는 이쪽 AMC 부분에 뜻이 있고 생각도 있고 시작을 했으니까 이 네. 부분에 강화를 할 것이다. 제가 또 듣기로는 평소에 또 SNS 쪽에도 또 관심 있고 또 이제 계속 조회가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그게 여기 이제 협회 일 하시는 거랑 또 관련이 된 건가요? 관련도 되죠. 왜냐면 SNS라는 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아니에요. 협회 단체 모임 기구는 기본적으로 회원들로 구성되잖아요. 그렇죠. 그 회원들은 물론 그 협회 단체에 따라서 스펙트럼이 예를 들어 지역적인 스펙트럼 저 제주에서부터 매일 만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SNS 툴이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 요새 이제 선진국의 경우도 웹이나라고 그러거든요. 웹이나 세미나, 웹이나 웹 베이스 세미나를 웹이나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메라 놓고 몇 사람 대표적인 몇 사람이 앉아서 세미나를 한다. 근데 동시에 여기에 접촉을 해가지고 온라인상으로. 온라인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이 보는 거지. 거기서 또 질문도 하고 그런 게 웹이나라고 하거든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한국은 이제 시작 단계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SNS 툴이라든지 이런 걸 접목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또 한국의 SNS 리더들하고 교류도 갖고 관심을 갖고 있죠. 충분히 그런 비즈니스 툴로도 활용이 그렇죠. 가능하다는 거네요.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흥미가 많이 흥미가 진진해. 그래서 지금 이제 정기적으로 그런 SNS 관련되고 또 협회 단체까지 해서 정기 모임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언제 하시는지. 저는 그러니까 제너럴한 일반적인 SNS 모임은 아까 얘기한 저 어디죠? 강동 소셜의 열렬한 멤버로 활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가 하는 SNS 모임은 협회 단체 운영 소셜 그룹 해가지고 매주 화요일 날 매주 화요일. 여기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주로 이제 협회 단체 운영에 관계되는 그런 사례라든가 또 의견 교환이라든가 또는 외국에서 발간된 어떤 서적이라든가 그런 거를 스터디하는 그런 모임을 하고 있지. 지금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어저께 17회 모임을 했거든요. 17회. 그러니까 매주 한 번씩. 이제 4개월이 좀 넘은. 그렇죠. 그러면은 그 그룹 관련된 공지는 페이스북에서 찾을 수 있는 건가요? 페이스북 이벤트. 이벤트에서 검색을 협회 협회 단체 운영 소셜로. 협회 단체 운영 소셜 그룹을 페이스북에서 검색해 주시면 자세한 공지, 매주 화요일 여기 삼성역 경인빌딩 501호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오시면 이제 편안하게도 잘 그렇죠. 해주시는 예, 거죠. 물론이죠.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웬만한 성인들은 자기가 관여하고 있는 모임 단체, 기구 뭐 이런 것들이 몇 개씩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런 데 가서 얘기 좀 듣고 또 의견도 교환하고 하면서 내가 속한 협회 단체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느냐. 아주 따끈따끈한 이슈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서 배운 지식을 본인이 단체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또 이제 연결이 될 수도 그렇죠. 있는 거죠. 전문적인 이제 그렇죠. 의뢰를 하실 수도 있는 것들이고, 서로 다 좋은 그런 모임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요거는 제가 개인적인 질문인데, 이번에 제가 유럽을 6월 23일부터 이제 8월 3일까지 파리를 시작으로 이제 뭐 스페인, 이탈리아 이렇게 쭉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됩니다. 그래서 또 많이 가보셨으니까 그때 당시 또 느낌이나 아니면은 제가 또 청년이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왜 해외 경험을 넓혀야 되고 그런 것들 이제 한 말씀. 네, 그거는 뭐 나도 일반적인 얘기를 통해서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옛날에 제가 이제 한참 수출할 때그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쓴책 중에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인데, 마찬가지로 세계는 넓고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나가서 볼 그런 기회, 나라, 지역도 너무너무 많다. 그리고 어디든지 가서 그냥 가서 잠만 자고 오는 게 아니니까, 가서 먹고 자고 생활하고 활동하면서 거기서 체득되는 그런 지식은 정말 산 지식이 되고 자기 산 경험이 되고, 또 우리가 왜 우물안 개구리라고 그러죠. 우물 밖을 한 번도 나와보지 못한 개구리한테는 이 세상이 우물안처럼 비춰지겠지만, 한 번에 튀어나와서 보면 신천지네 라고 했듯이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될수 있으면 많은 기회에 많은 나라 외국에 나가서 보고 익히고 경험하면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큰 자양분이 될 것이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많이 가고, 그 대신 또 거기 가서 활동할 때 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주눅 들지 말고 기본 예절을 가지고
편안하게 오른몸 묶고 네. 또 하나 뭐죠? 절도꾼이나 스리꾼들 조심하고 소매치기 그런 건가 네. 큰 돈 갖고 다니지 말고 네, 네. 잘 보관하고 하루 쓸 용돈만 갖고 다니면서 네. 자유스럽게 많이 많은 곳을 보고 돌아다니고 하다 보면 네. 그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쌓일 것이다. 저는 이번에 이제 여행이 그냥 뭐 가서 좋은 거 관광지 갔다가 오는 게 아니라 저는 소셜을 이제 하니까 여기 한국에 계신 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이제 제가 조사하고 그분들이 나가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없지만 제가 대신 가서 맞아요. 그분들이 뭐 원하는 그런 고퀄리티는 아닌데라도 시장 조사나 네,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연결해서 같이 이제 진행을 좋은 아이디어, 그 좋은 아이디어,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 네. 또 그런 니즈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거 지금 아주 그 테마도 잘 잡았고 그런 내용도 좋고 아주 성공할 겁니다. 네. 지난번 중남미도 성공했잖아. 네, 그렇죠? 네. 네. 그쪽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오늘 이제 또 대표님이랑 또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또 되게 유익한 또 내용 유익한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협회 단체에 대해서 뭐 쉽게 저는 아까 그렇게 프라이빗 섹터랑 퍼블릭 섹터 가운데 연결하는 거 좀 그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비주얼라이즈가 확 되죠. 네. 아,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구축이 되고. 네. 다음 몇 마디만 이렇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필요하고 사실. 네. 그러면 이번에 유럽 갔다 몇 박 며칠? 지금 이제 한 40일 정도. 40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충분히 많이 보겠네. 네. 그다음에 그 여행 그 수단 그 자체도 또 재밌거든요. 네. 비행기도 있고 열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네. 자전거도 있고 도보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네. 기록 잘 유지하시고 네. SNS 하니까 그때그때 네. 뜨겠지만 그러다 보면 아주 좋은 본인한테도 또 커뮤니티에도 아주 좋은 결과물이 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제 기원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에게 또 감사 인사로 네. 마무리하면서 네. 인터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간 많이 들여서 이렇게 봐주시고 또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꼭 우리가 온라인 통해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통해서도 여러분들하고 자주 뵙고. 또 좋은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다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